풀고 풀고 엑셀 풀고 풀고 더 돌려야지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오른쪽으로 U턴입니다. 좌회전 들어와있죠? 점선까지 가서 우리도 이제 브레이크 밟으세요. 왼쪽 차가 나오니까 주의하면서 속도 더 줄이면서 이제 브레이크 떼고 이제 다 돌려요. 그렇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엑셀은 밟지 말고 네. 브레이크 밟으시고 시험 볼 땐 앞에 차 없으니까 네. P 돌리고 시동 끄고 이거 아. 네, 시간 끄면 돼. 그 감점 주 그 자동 감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우측 깜빡 킬 수도 없어. 자, B 코스 차에 타면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좌우 사이드 미러 점검하고 감독관이 출발 준비됐습니까? 한번 자신감 있게 네 하시고 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좌측 깜빡이 기어 N까지만 넣으세요. N까지 넣어도 돼요. 브레이크만 대지 말고 왼쪽 보고 없죠? 그럼 네. 기어 넣고 왼쪽 한 번 더 보고 출발. 자, 이제 조금 더 꺾고 그렇지. 다시 원위치. 엑셀 밟지 말고 엑셀 밟으면 안 돼요. 그죠? 떼야 돼. 거기서 졸러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냐 핸들이 안 풀렸는데. 그럼 들어갈 때 엑셀 안 걸려요? 살짝만. 아니 살짝만 하면 되는 거지. 왜냐 저쪽까지 나가버리잖아. 아, 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실수한 거잖아. 아, 우리가. 살짝만. 네. 내가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안 돼. 옆에 차 있으니까 그죠? 내가 여기 도로에 들어올 정도만 밟으면 되는 거지. 저까지 나갈 것 같으면은 엑셀을 떼셔야 돼. 왜? 우리는 엑셀을 밟아도 돼. 우리는 왜? 우리는 핸들이 되거든. 핸들이 가만히 있잖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엑셀 밟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들어갈게요. 엑셀 밟으면서 속도 쭉 내. 그렇지. 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나오면서 여기까지 나가면 옆에 1차로 달리는 차 있으면 그대로 때려 박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핸들이 안 되니까, 엑셀 떼라는 거야. 핸들이 되면은 엑셀을 안 떼도 돼요. 뭔 말 알겠죠? 네. 횡단보도 빨간불 조심 해야 돼요. 네. 만약에 횡단보도가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들어와도 주황불 들어와도.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차가 우리 출발할 때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근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본인이 핸들이 빠르게 안 가니까 안 간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 버리니까 일로 가버리는 거야. 도로가 짧잖아요. 네. 3m니까. 그죠? 네. 여기까지 가는데, 요렇게 해서 꺾어, 요렇게 들어가다 꺾어줘야 되는데, 엑셀에만 집중해서 여기까지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옆에 차 오면 사고 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엑셀 떼라고 한 거예요. 차 저쪽으로 가니까. 떼고 꺾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좌회전할 때도 그랬잖아. 아까 엑셀 떼세요 하고 이제 풀었잖아. 그리고 엑셀 밟으세요. 출발. 엑셀 밟고. 이제 왼쪽 보면서 조금씩 돌리세요. 네. 왼쪽 보면서 돌려야지. 2차로 가운데. 그렇지. 옆에 차 보지 말고 돌아 보세요. 돌아 보세요. 지금도 엑셀 밟으면 줄로 간단 말이야. 떼고 가세요. 60km 구간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엑셀을 세게 밟으려고 그래서 엑셀은 직선일 때 세게 밟는 거야. 항상. 네. 그냥 돌 때만 살짝 그리고 핸들이 안 될 때는 내가 도로를 놓쳤을 때는 네. 엑셀을 떼는 거야. 내가 정확히 못 들어갈 것 같으면은 네. 엑셀을 떼고 조작을 하시는 거야. 알겠죠? 네.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거예요. 속도가 느려지면 쉬워요.
장례 기념할 때 어렵지 않잖아요. 네. 돌 때, 그죠? 네. 장례 기념장에서 좌회전 할 때는 어렵지 않잖아요. 왜? 속도를 줄여서 도니까 우리가. 네. 결국은 속도를 너무 내려고 하지 말고 좌회전 할 때는 적당하게 만드시고 속도 올리시고 자신감 있게. 자신감 떨어지면 안 돼요. 갔다 버렸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60이 넘어버렸어요. 60은 넘어도 돼. 70만 넘으면 돼. 아, 여기는 60km 돌기 때문에 70만 넘으면 돼. 아... 잠시 후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죠, 지금? 지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아마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문제 생겼을 때만 제가 얘기할 거니까. 편안하게. 아, 이게 좌회전이 안 되네. 걱정이네. 어제 감대로 하시면 돼요. 어제는 잘했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좀 헥스를 잡고 밟으려는 게 좀 있어요. 힘 조절이 안 되는 게. 아직 쳐봐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고. 엑셀 좀 밟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만 밟고. 다시 살짝 밟고. 그만 밟고. 다시 살짝.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하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잠 푹 자야 된다고. 아, 네. 잠을 못 잤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잠을 푹 자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브레이크 가이죠. 바퀴 보이게. 너무 바짝 붙지 말고요. 네. 차가 많이 밀려요. 네. 일단 느긋하게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신호등 보이죠? 네. 이 정도. 내일도 시간 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수업 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아, 진짜. 아니, 운전 그 정도면 괜찮, 잘하는 편이에요. 잘하는데, 뭐 아쉬운 부분을 조금 고쳐나가면 되는 거 같아요. 시간 2시간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축구공을 네. 이렇게 손으로 탁 밀리면 굴러가잖아요. 네, 네. 그럼 내가 순간적으로 축구공을 20으로 밀 수도 있고, 30으로 밀 수도 있고 40으로 밀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으로 밀면 20으로 밀고 더 이상 축구공을 안 밀어. 그러면 20만큼 굴러가겠죠. 네. 이걸로 좌회전을 하면 되는데 내가 실수로 40으로 밀었어. 그럼 세죠. 네. 그럼 이걸로 좌회전하면 위험하죠. 그럴 때는 40으로 밀었을 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써도 되는 거고. 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속도가 좀 빠른 느낌. 빨라서 내가 딱 돌았을 때 여기 딱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 들면 엑셀을 떼는 거고. 네. 그죠? 엑셀 떼고 풀고 다시 똑바로 되면 이제 엑셀 밟으면 되잖아. 그죠? 네, 네. 근데 내가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야. 오, 40으로 돌렸어, 축구공을. 근데 딱 들이고 졸로 갈라 그래. 그럼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핸들 풀고 다시 엑셀. 이런 식으로. 이걸 테크닉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핸들을 언제 풀지 잘 모르겠어. 핸들은 언제 푸는 게 아니고 도로를 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네. 도로가. 내가 일로 가면, 네. 일로 가면 풀어야지. 예.
그치? 내가 저러는데 도로가 내가 좌회전해서 여기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철로 가고 있어. 그럼 풀어야지. 그죠? 도로를 놓쳐서 언제 풀지 모르는 거야. 도로를 내가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도로를 놓치면 알아.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횡단보도 빨간불 바뀌었죠? 그럼 신호 걸리죠. 그래서 약간만 밟아주고 그렇지. 여러 요속도로 바뀌었지? 네. 제한 속도 60km. 정신이 안 보이는 정지. 좀 더 올라가고. 오케이. 스탑. 네. 다 봐봐요. 네. 차가 이렇게 있어서, 자, 여기 좌회전 들어가는 도로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죠? 네.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초보분들은 완벽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초보분들은. 네.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네. 자, 나는 이렇게 가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 내가 실수를 해서 도돌린 거야. 이렇게 갔어. 그럼 도로를 봤을 때, 내가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아, 내가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도로가. 그죠? 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그래. 다시 가면 되잖아. 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 거야. 난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 일로 가, 지금 도로랑 나랑 멀어지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핸들을? 감아야지. 네. 그래서 도로를 풀어야 돼. 아까 그게 똑같은 거야. 우리 학원에서 나올 때. 네. 그죠? 학원에서 나왔는데, 핸들이 돌아간 상태에서 내가 엑셀을 떼라 그랬어. 그죠? 네. 근데 오히려 본인은 엑셀을 밟았어. 핸들이 감았으니까 얘가 일로 네, 가버린 거야. 가버린 거야, 차.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 브레이크를 쓰면서 도로를 보고 풀어주면 되는데 도로를 안 보고 핸들 본 거야. 핸들 보고 또 엑셀이 일로 가버리잖아. 도로를 보라니. 아, 자꾸 엑셀을 밟아버려. 엑셀을 밟을 수는 있어. 밟을 수 있는데 밟았으면 실수했으면 다시 브레이크 밟으면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죠? 지금 좌회전한 차들 봐봐요. 보면 자회전차들 잘 보면 도는 모양이 다 틀려. 네. 운전자 스타일 따라서 어떤 차는 이렇게 돌고 어떤 차는 더 틀린 거야. 대신에 이 사람들은 뭘 보냐면 도로를 보는 거야. 도로를 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봐봐요. 어떤 사람은 저기 중앙선 밟고 돌고 네. 어떤 차는 중앙선 나와서 돌고 네. 다 틀리죠. 이해됐어요? 네. 결국 도로를 보고 핸들 조작을 해야 돼. 네. 엑셀을 좀 걷지 말아야겠어요. 너무 느리면 엑셀 살짝 쓰고 네. 살짝만 쓰고 그렇지. 그냥 그 속도로 맞춰서 돌아야겠어요. 그 엑셀이 이게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출발 60km 구간 다시 인간이 옆에 차 보지 말고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엑셀 힘빼고 깜빡이 켜고 또 엑셀 살짝 주고 오르막이니까 그죠? 속도 네. 많이 떨어졌죠? 그럼 엑셀 주고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속도로 좌회전하면 돼. 만약에 엑셀 밟을 때 근데 그 속도도 빠르면 브레이크 써도 된다 안 된다? 좌회전입니다. 가다가 갑자기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네. 뒤에서 깜짝 놀라니까 네. 돌면서 오른쪽 3차로 네. 횡단보도 안 보이면 조금씩 도로 보면서 네. 이쪽으로도 보고 이쪽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보고 이쪽으로도 보고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네. 얘 때문에 가려서 알겠죠? 네. 그러면 도로가 보여요. 보려고 하면 네. 거울 쳐다보지 말고 시선이 거울에 뺏기면 안 돼요. 거울에 거울에 뺏기면 뒤차가 보여가지고 뒤차 신경 쓴다고. 아. 초보인데 특징이야. 그죠? 네. 뒤에 따르는 차를 볼 필요 없는 거잖아 우리가. 네. 신호 받고 도는 거니까. 근데 거울을 쳐다보니까 뒤차 있으니까 뒤차 쳐다보고 있어. 맞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실선이 안 보여. 그렇지 안 보이죠. 그 쳐다보느라. 머리는 뻔한데 이게 안 되죠. 초보 때는 에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초보인 거야. 이게 안 되네. 원래 그래. 이게 정상이야. 자, 이렇게 놓고 출발. 옆에 차 신경 쓰지 말고요. 네. 도로에만 집중하세요. 약간만 더 밟아주고 그렇지. 약간만 더 밟고 이거 봐봐 도로 안 보잖아
도로를 안 보잖아, 도로를. 아. 도로가 저기 있는데. 자꾸 이 선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2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지금도 보면 도로를 안 보고 그냥 핸들 돌렸거든. 아, 네. 내 눈에는 도로가 보이는데, 선생님은 그 도로 보고 핸들 꺾어주는 거거든요, 그지? 네. 이해됐죠? 네. 아니, 그 선을, 그 점선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점선 따라가면 2차로잖아. 그러니까. 2차로. 우리는 3차로 가야 되는데, 그지? 유도선 그 도로는 우리가 네. 2차로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유도선은 2차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럼 나는 도로를 봐야 되니까 점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난 3차로 가야 되니까 이 도로를 봐야 되는 거야. 아, 네. 그지? 이쪽으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2차로 갈 때는 그 유도선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네. 아, 어제 뭐 배운 거야? 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감을 잡는 거야, 자꾸. 아. 그리고 바로 앞에 도로 보지 말고 멀리 도로 보고. 바로 앞에 보는 것보다 멀리. 네. 왜냐면 도로의 모양이 약간씩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도로 보세요. 달리면서 왼쪽 차들도 다 보면 좋겠지만 네. 아직은 초보잖아요. 네. 아직은 도로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차는 나중에 다시 들어와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간만 더 가고 40 이상은 나오고 차 타고 따라가잖아. 도로를 보라니까. 왜 도로를 보라니까. 그걸 왜 차를 따라가려고 그래, 자꾸. 어제 여기 우리 네 번이나 왔는데. 좌측값 밝히고. 약간 왼쪽으로. 차 보지 말고 도로 봐요. 그 갑자기 그걸로 따라갈 일이 없잖아. 브레이크. 좌회전입니다. 쟤는 제 갈 길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 걸면서 4차로 계속 도로를 보는 거예요. 도로를 네. 이쪽에 그쪽에 도로를 네. 보는 거예요.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거기만 계속 쳐다보면 안 되고 눈이 왔다 갔다 때문에 회전하면 얘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야. 도로가 여기 4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회전하면 이 도로들이 가려져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봐야 되고 이쪽으로 봐야 되고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2초, 3초 동안 뭔가 사물을 오래 보고 있지 말라는 거야. 오래 보고 여기 3초 동안 보고 있으면 여기 안 보이잖아. 네. 여기를 놓치잖아. 도로가 안 보이는 거죠. 보고 이렇게 봐줘야 도로를 찾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먼저 이걸 하려고 해서 그래. 보면서 조금씩 하면서 보면서 도로를 보면서 이거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네. 너무 많이 가면서 살짝 풀어야 될 것 같아. 아, 네.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네. 트럭 보지 말고. 네. 봐야지. 왼쪽 봐야지. 왼쪽 봐야지. 엑셀 밟고. 더 돌려야지. 도로 보세요. 그렇죠. 이제 앞을 봐야지. 앞을. 아, 이게 안 돼서 큰일 났네. 어제보다 너무 안 돼. 어제는 잘 됐거든.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지금도 도로 보는 타임도 너무 늦고. 그죠? 그리고 더 타고 저쪽 왼쪽만 쳐다보니까 앞을 안 본단 말이야. 선생님은 왼쪽 오른쪽 다 보는데.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아니, 뒤에서 지났어라는 거. 그지? 네, 여기.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왔는데. 학생이. 아이고, 어떡해. 자, 오른쪽. 도로 보세요, 도로. 네. 차 보지 말고, 도로. 오른쪽이 도로 보이죠? 네. 그렇지. 풀고 더. 그렇지, 더 풀고. 엑셀 밟고. 자, 뒷담 밝히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엑셀 밟고. 끄지 말고 하지. 네. 차 똑바로 만들고. 이제 깜빡이.
때는 원래 그래. 이게 다 한 번에 못 들어오지, 그게. 내가 가르친 것 중에서 20%만 머리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거예요. 천천히 가세요. 사람이 건너면 이 차 멈출 거예요. 사람 건너, 발은 브레이크 쓰세요. 발은 브레이크 쓰세요. 아니요, 저까지는 가야지. 아니, 발은 브레이크 쓰라고. 아, 네. 그냥 천천히 가라. 그렇지. 오케이, 스탑. 기다려, 기다려. 주님 좋고. 자, 가면 출발할 거예요. 이제 키워놓고, 출발. 직진이잖아. 예, 직진. 직진. 우리는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야. 저 차는 못 가잖아. 아, 길이 막혀서. 그래서? 막고 있잖아. 아, 그래서? 가면 사고 나지. 이거 들이박으려고? 어치산을? 우회 차가 멈췄잖아. 네. 그럼 그 차 기다려야지, 그제? 하고 나서 가야지. 아. 왼쪽으로 꺾으면 위에, 옆에 사고 나잖아. 네. 무지개 꺾는 게 아니야. 알겠죠? 네. 브레이크, 브레이크. 떼고. 자, 천천히, 신호 바뀌어요. 천천히. 저 바뀌지? 네. 좌회전 들어왔기 때문에. 초록불이랑 좌회전 같이 쓰면 곧 네. 바뀌는 신호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차가 있어. 차가 네. 있는데 자 직진 들어온 거야. 네. 직진 신호 들어오면 횡단보도 같이 들어오잖아. 그죠? 네. 같이 그러니까 들어오잖아. 초록불이랑 저 화살표시 같이. 아니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직진 신호. 네. 화살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직진 신호는 뭐예요? 앞으로 가란 뜻이잖아. 네. 이 신호가 들어오면 횡단보도 같이 들어오잖아. 네. 네. 사람 건너는 신호 같이 들어오잖아. 네. 사람 신호 같이 들어오면 이 여기 내 앞에 차가 하나 있단 말이야. 네. 그 차가 이제 우회전 하려고 그래. 그럼 사람 때문에 우회전 할 수 있으면 못해. 못해. 못하잖아. 이렇게 지금 사람 건너면 우회전 못하잖아. 네.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가 이렇게 쓰잖아. 네. 그럼 나는 갈 수 있으면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자 막히자 기다려야지. 예. 그걸 가려고 왼쪽으로 꺾어버리면 옆에 차 있으면 사고 난다고. 이해했죠? 네. 그렇죠. 쓰잖아. 저렇게 우회전 차가. 그죠? 이해했어요? 네네. 그럼 직진 차가 못 가는 거야. 이 사람이 다 건너면 파란불에도 가도 되는 거죠? 우회전. 예, 사람 없으면. 아, 네. 더 여기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네. 가도 된다는 얘기. 저렇게 사람 있을 때 가면 안 돼요. 실격이에요. 네. 봐, 직진 들어오니까 사람 같이 건너잖아. 그죠? 네. 그럼 도는 차들이 멈추겠지. 직진하는 차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직진하는 차가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네. 아, 저 차가 직진하는, 저 차가 멈추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네, 네.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직진하는 차는 직진 못 하는 거야. 저 차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우회전은 비보호라는 거예요. 자, 기어놓고 출발. 엑셀 밟고. 차 쏠린다. 쏠리지 말고. 가면 돼. 직진이 우선이야. 쳐다보지 마. 네. 선생님이 보고 있어. 네. 본인이 그냥 가든, 그냥 편안하게 해. 네. 괜찮으니까. 알겠죠? 선생님이 자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아, 너무 저를 너무 아프네요. 컨디션의 난조야. 네. 아, 컨디션 때문에. 엑셀 좀 더 밟고.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 살짝 쓰고 다시 떼고. 나오는 거 알았어요. 네, 나 보여. 엑셀 밟고. 그 안 보이면 안 돼.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시선이 하나에만 오래 보고 있다는 얘기야. 눈이 자꾸 움직이셔야 돼. 신호등만 집중해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브레이크 발.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네. 그거 놓치면 사고 나잖아. 그죠? 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잠깐 밝히고.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절대로. 물론 그게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 돼. 네. 왜 자꾸 내가 하나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안 된단 말이야. 하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만 그렇게 보는 거야. 맞아요. 그 해도 바라볼 필요 없어. 뭐든 운전은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막. 알겠죠? 네. 앞에 택시가 왼쪽 쏠렸다고 본인도 쏠릴 필요는 없어요. 네. 더 차 쏠렸고 여기 넓죠, 그죠, 그렇죠? 네. 엑셀 밟고 속 돌리고 쭉 올리세요. 우회전입니다.
아니, 엑셀 살짝 밟아요. 살짝 힘 빼도 더 느리지? 아 근데 여기 왼쪽 선도. 응. 근데 네. 왜 엑셀 밟고? 여기서 우회전 할 때. 응. 속도 늘어나면은. 아, 그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평지나서 앞에 안 빠르잖아. 너무 느리면 신호 밖에서 내가 우회전할 때 힘들어져. 왜? 여기 초록불일 때 우회전하면 차가 안 오잖아, 그죠? 네, 근데 네. 내가 너무 느리게 가면은 나중에 들어가기 힘들어져. 적당하게 가는 거야. 너무 안 빠르게만 가면 되잖아, 그죠? 네. 아직 키지 말고. 아직 키지 말고. 더 가서. 저기 앞이죠? 예. 여기 지나서 이제 깜빡이 켤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깜빡이 켰어. 아, 지나서. 약 5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오른쪽 오토바이 보고. 네. 보세요. 앞에 보고 브레이크 발언시고 속도 줄이면서 중부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짠다 스타트 파킹 먼저 이거부터 하시고 천천히 깜빡이고 시동 아이고야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